날이 좋아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가 놀던 중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에 앉아 쉬는 것인가 싶었는데 움직임이 이상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 꼼짝도 못하고 바둥바둥 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걸렸어. 아유,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몰라 우선 119에 전화를 하니 119에서는 120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120에 전화를 하니 해당 구청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연락을 하니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주말이라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멘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 연락을 드렸더니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직접 올라가서 구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 직접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매장이 있어서 의자를 하나 빌려와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발버둥 치는 새한테 인사를 한 뒤 진정시키며 날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발이 걸려있는 나뭇가지와 이런 것들의 상태를 살핀 뒤 발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나뭇가지에 단단히 걸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뭇가지를 끊었습니다. 구조한 까치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나뭇가지와 철사줄에 걸려서 다리는 이미 다 부러져서 덜렁덜렁 너덜너덜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나가던 시민분께서 근처 동물병원 위치를 알려주시고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급한대로 일단 그 동물병원으로 이동해서 응급처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동물병원에서나 조류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선생님께서 응급처치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받고 자동차에 있던 상자를 이용하여 새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조류 치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이 있었고 의사선생님의 제안대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내부 진찰 시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동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고 가자. 진찰 결과 의사선생님 소견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셨고 수술비가 60 얼마, 마취비가 10 얼마, 주사비와 약값은 별도, 엑스레이 및 진찰료 별도였습니다. 일단 진찰료와 엑스레이 비용만 지불하고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싫으면 이거 먹어봐. 먹을래? 식욕이 없어? 못 먹겠어? 전혀 못 먹겠어?
아, 팔에서 고름이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니? 물도 전혀 못 먹겠어? 물도 어때? 아가야, 그래,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야.